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실무편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장부조회입니다. 시험 시에 나오는 그 장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부조회는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조회를 해야지 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이제 전편명만 되면은요,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장부를 가지고 업무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대비 그리고 업무상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장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현금 출납장은요, 현금, 입금, 출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중에 현금은 얼마 들어왔느냐? 6월 30일 현재 현금의 잔액은 얼마이냐? 뭐 그런 거죠. 두 번째 계정별 원장은 현금이 아닌 나머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6월 말 현재 바드러움의 잔액은 얼마이냐? 6월 한달 동안 바드러움 몇번 받았느냐? 6월 한달 동안에 바드러움 얼마를 회수했느냐? 뭐 이런 것들 알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합니다.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의 올별은요,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총이니까 올별로 가장 어느 달에 많이 사용했고 어느 달에 가장 많이 사용했고 가장 적게 사용했는지 알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 중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은 어느 달이고 그 금액은 얼마이냐 이렇게 질의를 한다면 총계정 원장이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하고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은요,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거래처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계정 과목 관련된 질문에서 거래처 물어보는 것들, 여기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코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개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학습을 할 때는 거래처 원장만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일개표, 올개표가 나오는데요. 둘의 공통점은 계정 과목이 아닌 통합 명칭으로 조회하고자 할 때, 또두 번째, 현금 지출과 현금 지출이 아닌 경우에 알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단, 일개표다 보니까 일개표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거래를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개표다 보니까 일 단위로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일개표를, 올 단위로 확인하고자 할 때는 올개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일개표는 최대 31일까지 되는 것이고요. 올개표는 12월까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요. 현금 지출과 현금 지출이 아닌 그런 질문. 접대를 했는데 그 접대비 쓴게 현금으로 나간 게 얼마냐,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게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그게 물어보는 게일 단위로 물어보면 일개표, 올 단위로 물어보면 올개표에서 조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만 나오면 뭐 현금 출납장 가시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잘 보시고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복리후생비 현금 지출액은 얼마이냐?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를 할 경우, 현금 거래가 많을 경우, 입금 출금이 이렇게 빈번할 경우, 그 현금 지출에서 복리후생비만 찾아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일개표에 가면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올개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일개표하고 올개표의 그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계정 과목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잔액 시산표는요,
1개표, 1개표하고 똑같이 계정 과목이 아닌 통합 명칭에 대해서 알고 잘때 사용하면 좋고요. 이게 누계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학계장 시산표에 가보면 1월 치면 1월까지, 2월 치면 2월까지, 3월 치면 3월까지 이렇게 누계 돼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질문이 뭐 6월 말까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학계장의 시산표에 가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학계장의 시산표는 결산분기 할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결산 추정분기 하기 전에 우리가 결산 추정분기 하기 전에 학계장의 시산표 보고 장부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결산 추정분기를 하기 때문에 그 결산 추정분기하고 관계되는 이제 그러한 사항들, 즉 대손충당금이라든가 그다음 감가상각 누계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회하실 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그 재무제표 관련해서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말 대비 자산부채 자본, 또 전기말 대비 수익비용 뭐 이런 거. 재무제표는 비교식으로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전기가하고 당기께 동시에 재무제표 클릭해 보면 나옵니다.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눌러보시면 전기가하고 당기께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전기말 대비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여기서 조회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즉 6월 말 현재 전기말 대비 유동부채 증가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작년 12월 말하고 올해 6월 말두 개를 비교하라는 것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9번에 메인 매출장은요, 상품 메인 매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있는 메인 매출장은 부가가치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거 있죠? 그 과세 유형 아시잖아요. 과세, 영세, 면세 이런 거. 그 유형별로 조회하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그 유형은 증명서류 보고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지출 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경우 메인 매출장이 오면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 중 매출한 거래 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경우 메인 매출장에 가서 매출의 현과 하면 즉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과세표준, 매출세, 매입세,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 공개받지 못할 그런 세액, 그다음 고정자산 매입세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다음 납부할세 이런 것들 나오면 여기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황은요, 주로 세금계산서 매수 이런 거, 그다음에 어느 회사한테 세금계산서를 가장 많이 발행했느냐 이런 거 물어본다면 여기서 조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당되는 메뉴를 하나씩 다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출납장 그 장부부터 보겠습니다. 예, 장부관리의 현금출납장 네 번째 메뉴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요. 예, 곧바로 문제를 풀게요. 하나씩 다 보고 나서 1월 1일부터 알고 싶은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날짜 이렇게 써줘요. 그럼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현금 입금된 거는 입금란에서, 출금된 건 출금란에서 보시면 되고, 예, 잔액은 잔액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개가 있으니까 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0일 현재 현금의 잔액은 얼마이냐 그러면 잔액란의 맨 끝에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계정별 원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출납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화면이 다음과 같이 뜨고요. 조회하고 싶은 날짜를 넣으시고 다음에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을 두번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쳐서 한번 내용을 보면 외상으로 판거 차변, 외상대금 회수한 거 대변이죠. 그래서 회수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변란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주면서 외상으로 몇번 팔았느냐 그러면 이제 차변을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간을 주면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 그러면 잔액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총계정 원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의 올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고자 할때 사용하고요. 그 계정 과목 올별로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어느 달에 가장 적게 발생했는지 그런 거 알고자 할때 사용하면 매우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보시면 1월부터 6월을 입력했거든요. 1월부터 6월 중에 어느 달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했느냐 그러면 월별로 집계돼서 나오니까요. 월별로 아주 보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은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알고자 할때 사용하면 좋고요. 보통 잔액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특정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경우는 내용으로 조회하시면 돼요. 잔액과 내용으로 조회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잔액으로 조회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출금 받아야 될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어디이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1월부터 6월을 치시고 외상매출금을 입력한 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받아야 될게 가장 많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어볼 경우 전 거래처를 조회하는 거거든요. 특정 거래처 조회라고 그러면 거래처 이름을 두번 치시면 되고 전거래처 조회할 때는 거래처란이 두 곳인데 그두 곳에서 엔터 이렇게 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잔액란만 보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조회하시면 편합니다. 업무상 상당히 중요한 장부이죠. 그다음에 일개표 올개표 보겠습니다. 통합명칭으로 질의를 하거나 그 해당되는 내역이 현금으로 얼마 나갔고 현금이 아닌 걸로 얼마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쓰면 좋다고 그랬죠? 일개표, 올개표 두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올개표를 이용해서 한번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된 것 중에 판관비 얼마 발생했느냐? 그럼 판관비 이제 비용이니까 계란을 보면 돼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통합 명칭이고 계정 과목이 아니니까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 이런 데서 조회할 수가 없어요. 예. 일개표나 올개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관련 복리후생비 현금으로 지출한 거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현금란을 보면 됩니다. 현금란. 그러면 120만 2천 원. 잘 보이죠?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한 거 얼마냐? 그러면 대체란을 보는 거예요. 19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면 복리후생비 거 찾아서 계산기 쓰고 막 그래야 되니까 훨씬 복잡한데 그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장부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는 장부 관리에 있는 게 아니라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르면 이게 누계돼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6월 말 현재 그럼 6월 날 일자 30일까지 하고 싶으면 30일 6월 말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6월 말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가 6월 말 현재 복리후생비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 6월 말 현재는 6월 30일까지 이런 뜻이에요. 누계돼서 나오거든요. 7월 치면 7월 31일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가 결산에서 했던 결산 수정 분기에, 그래서, 그래서 결산 시 했던 그 결산 수정 분기에 보시면, 뭐,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감가상각분기 이런 것들 이렇게 확인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 대손 충당금 뭐 이런 거 물어보거나 뭐 그럴 때, 뭐 6월 30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럴 때 합계잔액 시산표를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재무상태표 관련해서, 재무제표 관련해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두개 보겠습니다. 전기말 대비 뭐 유동부채 증가액은 얼마이냐, 혹시 그렇게 물어본다면, 전기말 대비 당기 6월 30일, 현재 전기말 대비 유동부채 또는 뭐 당좌자산,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 이게 비교식이니까 전기가하고 당기께 두개 동시에 보이고 있죠? 이게 전기 말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일자를 입력하는 당기께 나와요. 6월 쓰면 6월 30일까지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볼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매출장은요, 상품 매입 매출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가세, 과세 유형별 그 조회를 할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카드 전표 발행한 거 얼마냐 이렇게 말하면 1월부터 3월 쓰고 2번에 매출 고르고 카과 이렇게 하면 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부가가치 탭에 있어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르시고 신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나오면 푸셔야 됩니다. 이게 부가세법에서 공부했듯이 그 조회하실 때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이기 예정, 이기 확정 그 날짜로 확실하게 외우시고요. 해당된 내용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을 물어보면 가번, 매입세액을 물어보면 나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부해야 될 세액을 물어보면 뭐 26번 이렇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물어보면 16번 이렇게 해당되는 글자를 잘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물어본다면 부가가치에 있는 세금계산서 학계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일자를 쓰시고 그 다음 해당되는 거래 내역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가 이렇게 잘 보이는 거알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실력 따지기 문제입니다. 회사가 주식회사 우정이라는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식회사 우정으로 들어가시고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2분기 말 현금 잔액은 1분기 말 현금 잔액에 비해 얼마나 감소하였나? 그 데이터를 조회하시려면 2분기 말에 현금 잔액 써놓으시고 1분기 말에 현금 잔액을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에 따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출납장을 클릭하셔야 돼요. 지금 현금 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현금, 입금, 출금, 잔액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면 현금 출납장이다 라고 그랬죠? 2분기 말 현금 잔액은 1분기 말 현금 잔액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하였나 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1분기 말 현금 잔액이 2분기 말 현금 잔액보다 지금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1분기 말부터 치시면 되겠네요. 3월 31일 두번 치시고 이게 1분기 말이니까 1월부터 3월이 1분기죠?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이 2분기고. 3, 6, 9,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잔액, 난이 맨 끝에 부분을 봅니다. 그 금액이 9,621만 9,700원이네요. 이 금액을 써놓고. 그 다음에 2분기 말 6월 30일. 잔액이 보이죠? 4,793만 1,140원. 빼기 하면 돼요. 계산기 한번 써야 돼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횟수가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상세히 봐야지 몇번 횟수했는지 건수를 알수 있고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할때 계정별 원장에서 줘야 한다고 그랬죠? 계정별 원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 치시는 거고, 계정 과목에 외상 매출금을 두번 쳐서 넣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횟수 건수가 가장 많은 달 그랬으니까 횟수면 대변이거든요. 4월에 회수된 거 대변을 봐요. 그다음에 5월에 회수된 거 대변을 보시고 각 달별로 올개가 되어 있어요. 올개가 보이죠? 6월에 회수된 거. 6월은 회수된 게 없네요. 자, 그러면 4월에 회수된 금액 보이고 5월에 회수된 금액이 보입니다. 예, 4월에 회수된 금액이 제일 많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4월 정답은 4월이 되겠고 금액은 2,04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와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에서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처 원장을 누릅니다. 지금 풀고 있는 그 문제는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들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문제 풀 건데 지금 세 번째죠. 자, 그러면 잔액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잔액 탭에서 날짜를 5월 31일 현재 했으므로 5월 31일을 두번 치시고 계정 과목에 외상 매출금 넣고 모든 거래처를 다 조회해서 잔액이 가장 많은 거 알아내야 되거든요. 특정 거래처가 나오면 그 거래처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지만 모든 거래처를 조회하고자 할 때는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를 두번 칩니다. 즉, 첫 번째 거래처에서 한 번, 두 번째 거래처에서 또한번 치는 거죠. 그리고 잔액을 쭉 봐요. 잔액을 쭉 보시면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금액이 제일 큰게 여기죠. 코드번호 141번. 141번. 그 다음에 금액은 9,348만 4천 원. 이제 물어보는 답에 정답만 표시하면 되죠.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수급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답을, 장부조에 답을 쓰는 그 칸이 있거든요. 예, 지금 수급용 프로그램은 예, 기출문제 풀이를 할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답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4번을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투입된 제조원가의 제조경비는 얼마인가? 자, 원가에게 해서 알다시피 제조경비라 하면 재료비, 노무비가 아닌 나머지 모두다라고 그랬고 그 계정 과목이 상당히 많죠. 예, 통합 명칭이거든요. 통합 명칭이고 월별로 물어보니까 월계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월계표 탭으로 바꾸고 1월부터 3월을 치고 제조 경비를 찾아요. 제조 경비 전체 금액을 물어보니까 계란을 봅니다. 674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을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출금 발생액이 가장 큰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어느 달에 적게 발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라고 그랬습니다. 총계정 원장을 누르고요. 날짜를 입력합니다.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계정이 조회되어 외상매출금 두번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발생액이라 하면 차변을 봐야 되겠죠. 외상으로 팔면 차변, 외상대금을 회수하면 대변이므로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발생액이 가장 큰 달과 그 금액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차변날을 잘 보니까요, 금액이 제일 큰게 6월인 걸알 수가 있고,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등장하죠. 1억 2,424만 8천 원입니다. 회수액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회수액이라면 대변, 발생액이라면 차변. 장부를 잘 보려면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거래 여파 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장부도 잘 보입니다. 결국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기 확정 신고 기간 중 기간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4월부터 6월까지 사고 판 것을 신고하는 거죠. 4월부터 6월 한번 써놓으시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공급 대가는 각각 얼마인가? 두 개를 조회하고자 할때다 증명서류니까 메인 매출장이 제일 좋습니다. 메인 매출장은 과세 유형별로 조회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영세를, 현금 영수증은 현과를, 이런 식으로 조회하면 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정답을 써보겠습니다. 메인 매출장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그 다음에 발행은 매출이므로 2번 매출. 첫 번째, 영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2번 영세로 입력하죠. 그 금액이 첫 번째 떴어요. 3,845만 원입니다. 이게 부가세가 없으니까 공급가액을 보든 합계를 보든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22번 현과. 현금영수증 발급한 거 공급 대가로 물어보고 있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하므로 77만 원에다 220을 더해서 밑에 나오죠? 297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말 유동부채에 비하여 단기 2015년 3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얼마 증가하였는가? 정기 말 대비 단기 얼마 증가했냐 이렇게 물어보므로 그 내용이 부채죠? 재무상태표입니다. 전기말 대비 이렇게 물어보면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 가시면 되겠고요. 3월을 입력합니다. 3월 입력하면 올해 3월 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전기권은 전기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유동부채니까 유동부채가 있는 대로 내려가서 전기말의 유동부채와 단기말의 단기 3월 말의 유동부채 금액을 확인합니다. 얼마 증가했는가라고 했으니까 단기 금액 5억 3,997만 5,767원에서 빼기 계산기 쓰셔야 되죠. 2억 3,579만 7,957원. 시험 볼때 계산기 지참입니다. 만약에 계산기를 지참 못했다면 프로그램에 계산기가 있는데 하단에 보면 계산기 보이죠? 이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복사해서 붙일 수 있어요. 첫 번째, 3월 말 현재의 유동부채 금액을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 단축키가 컨트롤 C입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계산기로 옮기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빼기 할 거니까 이 자리를 빼기로 바꾸고요. 전기말의 유동부채 컨트롤 C, 이쪽에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그 차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3억 417만 7,81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히 이용하면 이 계산기도 좋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를 조회하면 그 거래처 코드만 입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에 매수를 물어보니까 세금계산서 매수 물어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또는 세금계산서 현황. 참고로 세금계산서 현황은 회계관리에 장부관리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황이 있습니다. 합계표로 정답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3월에 매출이죠. 매출 나올 수도 있고 매입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쪽에 가셔서 가장 많이 발행한 거래처 그랬어요.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그러면 전체 데이터로 보고요. 매수로 확인하세요. 매수를 쭉 봅니다. 쭉 보시면 6매 발급한 게 제일 많은 걸알 수가 있고 그 회사의 코드 번호가 2004번이죠. 주식회사 다판다 해로 2004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 현금으로 지출한 복리후생비. 그렇게 물어보면 현금으로 지출한 거,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한 거 이렇게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통화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거, 현금이 아닌 걸 지출한 거 물어보면 달로 물어보면 월계표, 일로 물어보면 일계표에서 조회하는 거거든요. 월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어요. 월계표. 저야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회를 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찾아가지만 처음에 학습하는 경우에는 이 문구 파악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좀 한참 걸립니다. 꾸준한 반복만이 가장 효율적인 장부 조회를 할수 있는 겁니다. 반복을 해서 손해보는 건 없겠죠. 자, 1월부터 3월 치고요. 복리후생비라고 그랬습니다. 전산회계 1급은 공장이 있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래서 제조를 하고 있으므로 복리후생비가 500번대, 제조 쪽에 하나 있고, 800번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하나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빨리 조급하시면 하나만 답을 쓸수 있습니다. 제조 경비 쪽에 복리후생비 현금란을 보고 그 금액 더하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현금란 이두 개를 합산하시면 되겠어요. 계산기 사용하는 거죠, 계산기. 예. 일반용 계산기를 지참하시는 게더 편합니다. 없을 때 프로그램 있는 계산기라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가로에 기간이 나와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는 부가가치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눌러서 확인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엔터를 쭉 치시면 데이터가 나와요. 16번입니다. 답을 두 개로 원하고 있으므로 16번의 첫 번째 금액란이 공급가액이고 옆에 세액란이 그 원하고 있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답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오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니요 하는 겁니다.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세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똑같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날짜는 10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참고로 날짜를 잘못 쓰시면 오답이죠.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니까 맨 밑에가 납부할 세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저장하지 마시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이를 다 했고요. 예,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실무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